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방송 녹음을 안 하고 있었죠. 저 또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간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화란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11일에 개봉한 영화고요. 이제 송중기 씨가 나온다고 해서, 그리고 예고편도 괜찮게 나와서 좀 기대를 했던 영화이고, 개봉 주에는 보지 못하고 그 다음 주, 이번 주에 보고 왔습니다. 15세 관람가인데요. 폭력적인 수위가 좀 높고요. 124분입니다. 2시간이 넘어가는데 결말부에 집중이 약간 흐트러지는 것 빼고는 저는 2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스크린 숫자가 976개까지 달렸었고요. 그리고 18일 기준으로 지금 현재 관객 수는 19만 7천 명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게 100만의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다. 제작비가 40억쯤 들어갔고, 이거 상당히 아쉽네요. 이 영화는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에도 초청을 받아서 좋은 평가를 받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출과 각본 모두 이번에 데뷔를 하시는 김창훈 감독님이 하셨고, 홍사빈 씨가 주인공이고요. 이제 송중기 씨가 그를 돕게 되는 중간 보스 조폭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송중기 씨가 이동진 평론가하고 인터뷰한 영상이 유튜브에 있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 배우에 대해서도 또이 영화에 대해서도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제 블로그 쪽에도 링크를 해두겠습니다. 뭐 여러분 유튜브로 검색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수 비비, 본명은 김영서인데 그 비비가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재광 씨가 송중기의 오른팔 정도로 나오고요. 이분은 이제 낫아웃이라는 영화에서도 제가 인상적으로 봤다고 예전에 한번 강신의 영화제에서 언급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요 근래에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최악의 악이라는 시리즈물에서 초반에 나왔었고, 이제 비비도 그 최악의 악에서 후반부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유성주, 김종수, 정만식 이런 분들이 출연하게 됩니다. 홍사빈 배우는 제가 이 화란 예고편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방과 후 전쟁 활동이라는 웹툰 원작의 시리즈물이 있죠? 거기서 홍사빈 배우를 보았었는데, 그 캐릭터가 좀 가볍게 느껴질 수 있었지만, 그 연기는 가볍지 않았던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화란에서도 기대를 했고, 그 기대만큼 그 약간 불안정한 그런 캐릭터의 모습을 잘 연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송중기 씨도 기존과는 좀 다른 그런 이미지 연기를 했고, 그 이동진 평론가와 찍은 그 인터뷰를 보면은, 그동안 자기가 지금까지 찍어왔던 그런 캐릭터 이미지를 벗어나서 좀 거칠고 강한 그런 것을 하길 원했는데, 이제 이 화란의 각본을 보게 되고, 그래서 또 참여하게 됐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 송중기 씨 장면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거는, 이를 악 물었을 때의 그 옆쪽에 근육이 붉어지잖아요. 그게 여러 번 나오거든요. 좀 의도하신 것 같은데, 세세한 부분에서도 좀 강인한 모습을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송중기 배우 연기가 이 영화 속에서. 자, 이 영화는 제작을 사나이 픽처스가 했는데요. 사나이 픽처스가 약간 좀 남성적인, 거친 그런 영화들을 많이 만드셨죠. 뭐 그렇지 않은 영화들도 있겠습니다만. 뭐, 헌트, 공작, 아수라, 코미디물도 찍었었고요. 뭐, 오케이, 마담, 보안관, 이런 영화도 찍었었고. 이 제작사를 보고 영화를 선택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맡으신 분, 이제 이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강네네라는 분이 음악을 맡으셨더라고요. 네. 저희 방송 강시네인데, 이 음악 감독이 강네네. 언제 한번 조인트 방송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송중기 배우가 똥파리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고, 또 인터뷰 영상에서도 이 화란과 똥파리 이두 영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 똥파리하고 화란은 날것의 느낌이 있다는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똥파리가 조금 더 의외로 좀 유들유들한 면이 있습니다. 인간미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똥파리가 조금 더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후반부에 비극이 더 가슴 아프게 다가왔던 거고, 이 화란에서는 오히려 그런 면을 없앴기 때문에 조금 더 차갑고 조금 더 거친 그런 결말의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하튼 뭐이 화란 보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똥파리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스토리로 넘어가 보죠. 오늘 방송은 스포일러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포탈에 써 있는 거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희망도 미래도 없는 동네 명안시. 이곳에서 태어나 다른 곳은 가본 적 없는 18살 소년. 어른과 아이의 딱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거를 좀 유념하고 영화를 보시면 또 영화를 다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철없는 그런 모습도 나오거든요. 영화 결말부에 좀 두드러지죠? 18살 소년 홍사비는 반복되는 새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 돈을 모아 엄마와 같이 네덜란드, 화란이라고 네덜란드를 부르죠. 우리 프랑스를 불란사라고 했던 것처럼 네덜란드로 떠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다. 이곳에서 나고 자라 지금은 조직의 중간 보스가 된 송중기. 극중 캐릭터 이름은 치건이죠. 일찌감치 세상은 지옥이란 걸 깨닫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어느 날 동생 김영서, 비비죠. 이 동생이 친동생이 아니라 새아버지가 데리고 온 동생입니다. 주인공은 어머니 쪽 자식인 거고 여동생 비비는 새아버지 쪽 자식인 거죠.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생을 지키기 위해 싸움을 하게 된 홍사빈. 합의금이 절실한 주인공에게 송중기가 도움을 주고 이를 계기로 홍사빈은 송중기 조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무섭고 서툴지만 친형 같은 송중기를 따르면서 조금씩 적응해가는 홍사빈. 홍사빈이니까 주인공이 송중기한테 형님 이렇게 뭐 조폭이니까 형님 이렇게 부르니까 호칭하니까 송중기가 그러죠. 형님 말고 형이라고 불러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송중기의 신뢰를 받으면서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점점 위험한 상황에 빠져들기 시작하는데 점점점 이렇게 써 있네요. 전체적으로 영화가 많이 어둡습니다. 가정폭력적인 부분 그리고 조폭의 그 폭력, 폭행 이런 것들이 거침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좀 불쾌한 느낌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제가 좀안 좋은 표현으로 주로 말씀드렸던 그런 표현인데 영화가 100도씨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뭐 70도에서 80도에서 머물러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제가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영화는 좋은 의미에서 계속해서 영화가 한 80도, 90도 정도로 계속 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이 있는 영화입니다. 또 그런 불쾌감이 있고 그 탓인지 계속 긴장을 하게 되고 또 영화를 숨죽여서 계속 보게 되고요. 또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결말부에서는 좀 감정의 개연성이 깨지는 거 아닐까? 캐릭터들의 행동이 나타나게 된 또는 그 화면에서 보이는 캐릭터들의 감정선 그 개연성을 쉽게 공감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만 그랬는지도 몰라요. 여하튼 그래서 이 영화가 그렇게 흥행할 영화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쉽지만 대중들이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화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일본 만화의 영향을 좀 많이 받으셨나? 감독님이?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여하튼 그럼에도 제가 이 영화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 새로운 감독의 좋은 데뷔작 그리고 우리가 꽃미남 배우로 알고 있는 송중기의 새로운 면모, 그리고 홍사빈이라는 젊은 배우의 가능성이 보이는 영화이고, 또 조연들도 뭐 연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아주 직설적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고, 대중적인 그런 호소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계속해서 사회적인 면을 추구하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이런 영화가 나오는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 영화를 보다 보면은 윤리적으로 놀라야 될수 있는 혹은 윤리적이지 못한 도덕적이지 못한 그러한 장면들이 좀 나옵니다. 그것이 어떤 논란을 만들기 위한 그런 연출이나 스토리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일종의 이제 PC라고 하죠. 그런 정치적 올바름이라든가 윤리적인 너무 강박에 휩싸여가지고 이상한 말하고 막 이상한 행동하고 현실을 왜곡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면이 오히려 없어서 좋았습니다. 현실 그대로를 보여주려고 한게 아닌가 싶어서 좋았고요. 그래서 이 영화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는 원고에 없는 그냥 제가 한 말이고 이제부터는 제가 원고를 좀 썼습니다. 제가 편집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원고를 써서 그대로 읽는 게 이번 주 토요일에 올리기에는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좀 어색한 말투로
방송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구어체로 말씀드리다가 이제 문어체로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러면 좀 이상한 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한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가족, 어른이 없는 세계.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할수 있는 것과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폭 영화. 이렇게 세 가지 원고를 읽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 어른이 없는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죠. 영화 속에서 주인공의 입을 통해서 우리 알게 되는데, 보호자가 필요했던 주인공의 어머니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한 남자가 나중에는 이 주인공을 폭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리고 이 남자의 폭행을 주인공의 어머니는 묵인합니다. 영화 속에서 나오죠. 두려워서 그랬던 건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말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폭행하러 들어가는데 방으로. 결국에는 이 어머니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데려온 남자가 자신의 아들을 폭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이런 폭행을 그나마 말리는 것은 그 남자, 그새 아버지의 딸인 비비입니다. 극중 캐릭터의 이름은 하얀이죠. 그렇게 가족으로서 서로를 챙기는 거는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홍사빈 배우, 비비, 이 둘뿐입니다. 극중 이름은 연규와 하얀. 뭐 이런 장면도 나오죠. 주인공이 300만 원을 받아왔는데 어머니는 그거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주인공을 좀 의심하죠. 그리고 극중에서 그것을 300만 원, 그 합의금이죠. 그것을 구하기 위한 어머니의 노력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주인공의 어머니, 그리고 이 동생 캐릭터, 비비의 아버지, 모두 자신들의 자식을 챙기지 않습니다. 자식들끼리 서로 챙기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은 결말부에서 어머니는 사망을 하고 죽게 되죠. 그리고 새 아버지는 주인공의 폭행 대상이 되는 것. 결국은 폭행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이런 폭행 대상이 되는 것을 비비가 이제 묵인하죠. 딸이. 묵인하면서 어른인 두 사람은 가족 구성원에서 제명당하는 그 형태로 표현됩니다. 어머니는 죽어서 그 가족 구성원에서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새 아버지는 그 친딸이 어떻게 보면 심적으로 버리게 되면서 가족 구성원에서 그두 어른은 제명당하게 됩니다. 이 주인공은 유일한 가족이라 믿고 있는 어머니와 화란, 즉 네덜란드로 가고 싶어 했죠. 하지만 엔딩에서 어머니가 아닌 비비와 어딘가로 떠나는 모습으로 구현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두 어른, 어머니와 새 아버지가 제명당했다라는 것이 나온 결과인 것이죠. 이렇게 어른이 없는 세계에서 주인공은 악의 모습을 그대로 학습합니다. 자신이 위험에 처하자 자신의 가족인 비비를, 여동생을 일종의 성상납으로서 송중기에게 맡기기도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로를 챙기는 유일한 두 사람인데 오빠가 여동생을 일종의 성상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송중기 조직의 행태를 그대로 흉내낸 것이죠. 극중에서 그런 식으로 성상납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이 이미 주인공을 위한 돈을 마련한 송중기가 결말부에서 그 돈에 대해서 주인공에게 침묵한 원인일 수 있다고 봅니다. 송중기는 구차하게 일일이 잔소리하기보다는 주인공의 그 어이없고 일종의 반항적인 행위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송중기는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은 주인공에게 화가 나고 섭섭하지 않았을까? 이미 송중기는 영화 후반부에 송중기 몰래 오토바이를 채무자에게 되돌려준 다리를 절룩거리는 그 오토바이 배달하는 그분 있죠? 그 채무자에게 오토바이를 되돌려준 주인공에게 먼저 자신에게 말하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대사를 한 바가 있죠. 이미 그렇게 말을 해놨는데 결말부에서 주인공은 송중기에게 의지를 하지 않죠. 이 송중기는 어른의 무관심에 몸서리 친 유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가 물에 빠져 한번 죽었다가 낚시 바늘에 걸려 물 밖으로 겨우 건져 나온 사건이 있었죠. 송중기의 건조한 그런 회상으로, 3인칭으로 그 대사가 나오게 되죠. 그의 아버지는 술에 취해서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자신의 아이한테. 술에 절은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무관심과 폭력. 이런 공통점 때문에 송중기는 주인공을 챙긴 것이기도 하지만, 송중기 스스로 무관심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더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인공에게 자신의 유년기 모습이 겹쳐 보였는지도 모르죠. 내가 어렸을 때 당한 그 무관심, 그와 똑같이 당하고 있는 한 소년을 그대로 둘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송중기가 주인공을 엄격하게 대하는 모습, 손톱을 뽑으려 한다거나 조직의 일을 맡기는 장면은
그가 다른 조직원, 정재광이죠. 자신 오른팔. 그 다른 조직원을 대하는 모습과는 매우 다릅니다. 조직을 위한 징벌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형으로서 관심의 행위인 것처럼 보이죠. 자신이 그런 관심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중공에게 어떻게 그 관심의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냥 맛있는 것도 먹어본 사람이 맛있게 먹는다고 하잖아요.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내가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실제로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송중기 본인도 어른다운 어른 없이 성장했기 때문에 조직에서 학습한 악의 모습을 흉내낸다는 한계를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죠. 그래서 결말에서 자신이 아닌 주인공의 손을 빌려서 정말 죽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미 너무 깊숙하게 이 세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오직 죽어야만 이 악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은 것 같아요. 애초에 친아버지의 무관심으로 물에 빠져 한번 죽었을 때 그는 생명체로서가 아니라 인격체로서 이미 죽었죠. 그는 항상 죽음을 소망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송중기는 그렇게 이 어른이 없는 세계에 적응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 어른이 없는 세계, 이 캐릭터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 어떠한 감정선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할수 있는 것과 해야 되는 것이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중기와 주인공의 세계와 관계가 결말부에서 충돌하고 갈등을 빚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두 사람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생동감이 다른 느낌이죠? 송중기는 이미 죽은, 마치 그가 주인공을 위해서 끓여준 매운탕거리인 생선처럼 썩지는 않았으나 이미 죽은 생물이라면 송중기가 주인공은 악의 세계라는 낚싯바늘에 걸린 생선이라 아직은 팔딱이면서 살아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송중기는 해야 되는 것이라는 대사로 수동적인 반면에 주인공은 할수 있는 것이라는 대사처럼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송중기는 계속해서 이건 해야 되는 일이야 라는 식의 대사를 하죠. 피할 수 없는 일이야 뭐 이런 느낌. 주인공은 요즘 뭐 하고 다니냐는 물음에 할수 있는 걸 하고 있어 라는 식의 대사를 합니다. 이두 사람이 다르죠. 이런 패턴 혹은 생동감의 차이 때문에 송중기는 악의 관습에서 벗어날 수 없이 악을 재생산하고 있고, 나름 채무자의 이자 연체분을 80% 탕감해 준다거나, 채무자의 아이를 걱정해 주면서 지폐 다발을 꺼내서 건네 주거나, 주인공에게 300만 원을 건네기도 하는데, 이건 상대의 불행에 관심을 두는 것일 뿐, 그 불행을 함께 해결하는 모습은 결코 아니죠. 뭔가 계속해서 좋은 일 혹은 관심을 두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 대사, 이건 해야 되는 일이야. 이 대사처럼 그 세계가 안에 이미 갇혀 있는 느낌이고. 반면에 주인공은 새 아버지의 딸인 비비를 괴롭히는 일진을 돌로 내리쳐서 응징하거나 조직으로부터 오토바이를 훔쳐서 채무자에게 다시 건네주거나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채무자가 더 험한 꼴을 당하지 않게 룰을 어기고 조직의 일을 자신의 손으로 해치우려 합니다. 그 택시 에피소드죠. 즉, 함께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죠. 할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는 송중기는 결말부에서 이 악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수 있는 것을 할수 있는 주인공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주인공이 비비를 송중기에게 맡기는 장면에서부터 감정선의 점프가 심해서 그 감정의 개연성을 좋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악의 세계 안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던 송중기는 이 세계 밖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또한 번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영화 속에서 송중기가 할수 있는 것은 죽은 나무로 탁자를 만드는 일뿐이었습니다. 이 세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일, 자신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일이었죠. 송중기가 죽은 뒤에 큰 형님은 그가 만든 나무 상자 안에 아마도 송중기를 어렸을 때 물속에서 끌어올렸던 것 같은 그런 낚싯바늘이 그 나무 상자 안에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도 송중기는 그것을 보면서 자신은 살아있는 것이라고 믿고 싶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송중기는 나무 탁자를 만들며 자신에게도 할수 있는 것이 있다고 믿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송중기 캐릭터의 대사처럼 이미 죽어 있고 이 세계 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수동적으로 해야 되는 것, 그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주인공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새 아버지를 나무 방망이로 응징하지 않습니다.
이 악의 세계 안에서 새 아버지를 응징하는 건할수 있는 것으로 포장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악의 세계가 원하는 방식인 거죠. 오히려 그 상황에서 주인공이 최대로 팔딱이면서 할수 있는 것은 그 악의 관습을 거부하며 애초에 꿈꾸던 네덜란드로 향하는 것일 겁니다. 해야 되는 것이란 이 악의 세계로 인하여 수동적으로 악을 재생산하는 것이니까요. 영화를 다 보고 나오는데 뒤에 있던 커플 중에서 여성분이 죽여야 할 사람을 안 죽이고 괜한 사람을 죽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통을 터뜨리시더라고요. 이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주인공은 악의 세계에서 악의 관습을 더 이상 흉내내지 않고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위해 유일한 가족인 비비를 데리고 어딘가를 향해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합니다. 사실 그 엔딩 장면에서 주인공과 비비의 표정이 생각나지 않는데요. 불안한 표정이었는지, 무표정이었는지, 어땠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분명 범죄자이죠. 그것도 노 게런티로 출연한 꽃미남 배우 송중기를 죽인 2023년 10월 최악의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두 사람의 홍사빈과 비비의 여정을 응원하고 싶어졌습니다. 범죄자를 응원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어쩌면 그게 제가 할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섣불리 윤리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가정과 사회의 악을 화면에 담아낸 이 영화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말장난인 것 같은데요. 할수 있는 것과 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도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직접 영화에 나오는 대사이고 각각의 캐릭터를 대표하는 그런 대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홍사빈 캐릭터가 영화 속에서 자꾸 좌충우돌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것은 이 악의 세계 안에서 갇혀 있지 않고 자신이 능동적으로 할수 있는 것을 계속 하기 때문입니다. 송중기 캐릭터는 자신의 대사처럼 이미 물속에서 이미 한번 죽었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곳에 중점을 두시고 또 생각하신다면 그 결말부에서 이두 사람의 이상하고 요상한 그 감정선, 그 선택들, 이런 것들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폭 영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SF 영화가 인간성의 고찰을, 재단 영화가 윤리성의 고찰을 한다면, 조폭 영화는 폭력의 비루함을 고찰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리와 허세로 포장된 폭력이 실상은 배신과 초라한 결말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물론 SF물이나 재난물, 조폭물을 반드시 이런 고정관념으로 즐겨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런 공식으로 본다면 숨겨진 재미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섣부른 비난을 과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조폭 영화가 폭력의 비루함을 고찰한다는 의미에서, 영화 친구는 재평가를 받을 만하고, 영화 신세계는 조금 더 위험한 영화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둘다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는 게 장땡이긴 한데. 여하튼, 한때 우리나라에서 조폭 코미디물이 엄청나게 나온 적이 있었고, 또 조폭물에 대해서 천박한 장르라는 비판을 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어디 가서 나 조폭물 좋아해요 라고 말하면 좀 이상한 취급을 당하고, 영화를 제대로 볼줄 모르는 인간 말종 취급을 당하기 쉽죠. 그러나 조폭 영화를 폭력이 비루함을 고찰한다는 시선으로 평가한다면 모든 조폭 영화를 그리 간단하게 천대하면서 추락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조폭 코미디물이 폭력배와 폭력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여 그들의 허세를 벗겨버리는 작업을 하지 않고 폭력배에게, 그러니까 깡패나 양아치에게 어떤 뭐 숨어있는 인간미 1인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묘사해서 활용한다면 크게 위험한 영화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영화들이 몇몇 있죠. 코미디는 풍자와 해악이 깔려 있어야 더 재밌는 법인데 말이죠.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폭물이든 조폭 코미디물이든 간단하게 평가절하하지 말자는 것이고 그 장르를 올바르게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지 그냥 무턱대고 조폭 나와? 아유 저런 쓰레기 영화. 너 조폭 영화 좋아해? 너는 영화 볼 가치도 없는 놈이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추구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어떤 부분은 나쁜 것이다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비판을 해야 되겠죠. 적어도 폭력의 비루함이 영화 안에 담기도록 말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어른이 없는 세계, 그리고 할수 있는 것과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조폭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총평하자면 이 영화 화면이나 이미지나 감정이나 불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면을 화면에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피하지 말아야 된다. 현실을 그대로 볼줄 알아야지 그 현실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겠죠? 제대로 된 어른이 없는 세계, 그것이 얼마나 폭력을 생산하고 있는가. 이 영화는 그 근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 원래 악하기 때문에 조폭 나오고 양아치 나오고 이게 아니라 가장 기본 단위에서부터 가정이라는 가족이라는 기본 단위에서부터 폭력이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사회에 폭력이 만연한 것이다. 이것을 이 영화는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우리는 또 직시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계관 안에 갇혀 있는 것, 혹은 그 세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이두 캐릭터를 대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할수 있는 것과 해야 되는 것.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도 꿈 많은 시절에는, 아, 내가 모든 것다할수 있지. 내가 지금은 이 모양이지만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나이가 점점 들수록, 아, 내가 할수 있는 것보다는 내가 이 나이 먹고 지금 해야 되는 것에 더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수동적으로 바뀌는 이 세계 안에 순응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전부 나쁘다고는 볼수 없겠지만, 할수 있는 것을 점점 줄여나가고 소망하지 않고 머릿속에서 지워가는 것이 이게 제 생명력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겠죠? 네. 오늘 방송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편집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목요일날 새벽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 강신의 수다 트위터와 블로그 있습니다. 지금 블로그는 뭐 개점 휴업 상태이고 트위터는 제가 가끔 가거든요. 그리고 트위터에도 팔로잉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팟캐스트 댓글란이나 유튜브 댓글란 혹은 트위터 쪽으로 멘션 날려주시면 제가 즉각 보지는 않지만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 또 풀로, 팟빵, 쥐약, 네이버 오디오 클립, 구글의 팟캐스트 등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청취와 홍보, 또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귀공자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이거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더 보고, 그때도 좋으면 한번 녹음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아니면 극장에 또 새로 걸리는 그런 영화들 제가 살펴보고, 좋은 게 있으면 한번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연말에 참 강신의 영화제가 있군요. 그것도 준비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강신의 영화제를 계속 했었죠. 저번처럼 설문을 돌릴지, 아니면 저 혼자 할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벌써 연말 시즌이 다가오네요. 여러분, 일교차 큰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